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진격의 거인 유튜브 35만 돌파 기념 진진경 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격 모드에서도 최고 난이도를 클리어 했었는데 새롭게 나온 진진경 모드라는 스토리 모드가 열렸어요. 이미지는 조금 다르죠?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제가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트위치로 진행하니까 또 트위치에서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유튜브에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스토리 진행한다더라고요. 지금부터 100년도 넘은 오래전 이 세계에 거인이 나타났다. 거인과 인류 사이에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존재하여 인류는 금세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살아남은 인류는 거인이 넘어올 수 없는 견고한 삼중벽 말리아 로제 그리고 하나 더 로 대피했다. 월시나 쌓아 안전한 활동 영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날 인류는 떠올렸다. 잠깐만 보고 있어 얘들아. 야츠라니 시하이 사레테이타 쿄후. 토리카고 노 나카니 토라와레테이타 쿠츠조쿠. 교진다. 지리고요. 바람방에 100년간 지속된 인류의 평화는 갑자기 나타난 초대형 거인에 의해 벽과 함께 파괴되었다. 거인의 진공을 허용한 인류는 설상가상으로 바깥쪽 벽 월마리아를 포기하였고 인류는 20%의 인구와 3분의 1의 영토를 잃음과 동시에 활동 영역을 월 로제까지 후퇴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류는 눈을 뜬다. 짧지만 딱 스토리가 이해되는 그런 연출이었어? 아, 나 앞머리가 너무 짧아. 자, 월이 이게 저거잖아. 벽이잖아. 그쵸? 벽의 높이는 50m 정도 된다네요. 자, 유튜브에서 시청하면서 스폰은 바로 지우기 때문에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れから2年志願しなくを出た3人は第104期の訓練兵となり教官に鍛えられる毎日を送っていた。 どうした? 第104期 訓練兵団! ここには役立たずしかいないのか? 立体機動装置を扱えない奴はおとりにも使えん。 他の連中も聞いておけ。 今の貴様らはせいぜい巨人の餌になるしかないただの家畜。そんな貴様らに我々が巨人と戦う術を叩き込んでやっているのだ。餌のまま死にたくなければ必死に食らいついてこい。次、用意はいいか。 심장을 바쳐 使いこなせるようになれば 巨人どもなんて敵じゃない。俺は強くなる。
巨人を一匹残らず駆逐してやる。まずは立体機動術の基本、移動からだ。 어, 그 전에 1회차 때 했던 템들이 다 남아있네. 그러네. 하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진경 모드는 1회차를 해야지만 열려. 立体機動 装置で 목표 지점까지 이동시로. 가자. 컨트롤 여보. 다 아니까. 아, 스포는 노노에 방송 보는 분들 있으니까요. 매너 시청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자, 상당히 근데 다시 봐도 이런 자연스러움 상당히 좋지. 그렇죠? 이 게임의 매력은 물리 엔진이야. 나 때문에 스포하지 말아달 나 때문에 스포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거 봐서 알아요. 스포 안 돼. 1절 안 돼. 자, 키스의 지시에 따라 공격 훈련에 도달해라. 아, 이런 식으로 부트라는 거죠? 세모키를 누르면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아, 스포는 일지 안 돼. 이 얘기 이제 좀 그만하고 싶네. 오소이! 실제의 전장의 선호자마では すぐに 巨人の 이불크로에 기다소! 次は 大型の 巨人に 対する 攻撃 訓練だ. 지금보다 더 큰 대형 거인하고 싸워야 되네. 가라! 하! 아, 뭐야. 부위를 변경해야 되는 미션이잖아. 이런 건 뭐 너무 쉽지. 이렇게 바꾸면 끝나니까. 오케이. 돌진해서 부스터 어택. 잠깐만. 기운 방향이 무슨 말이야? 에레스 스틱이 기운 방향으로 돌진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손나니 교진노 회사니 나리다이가. 1회차 때 내가 우연히 얻어 걸렸던 것 같은데. 아, 뭐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설명을 자막을 쫄깃 한 거구나. 아, 오케이. 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이대로. 야이바와 공격すれば 가스와 흡수해서 소모する. 야이바의 간소와 가스의 보충은 전투에 필수되어. 이상을 踏まえ 실전을 상정한 훈련을 行う. 각시 판단して 필요가 아れば 補給しろ. 알겠습니다. 보고 받겠습니다. 아이, 꿀빠는 보급병들아, 아이템이나 내놔라. 군림해. 야이바와 가스는 여기서 보급できるぞ. 내놔 이 자식아. 즉시 거기에 고이. 블레이드 선택. 어, 칼 교체. 자, 가는 김에 가스도 좀 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최고의 훈련이다. 한번 하나만 더 맞자. 보급. 와, 애들 엄청 많아. 훈련병들 다 출동했네. 제한 시간 내에 되도록 많은 무기를 공격할. 아, 그냥 거의 많이 죽이면 되네. 죽게 죽겠어. 이가이토 느레이 것도 이마스네, 장. 자장 모드 그런 건 만들고 싶어도 없어. 좋아. 오, 잠깐만. 저건 뭐지? 오, 이런 게 원래 있었나요? 1회차 때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뭐야? 칼이 안 들어. 뭐야? 야, 진격이 모두 뭐야? 진격이 모두 뭐지? 칼이 안 되잖아. 뭐지? 야! 우와, 잠깐만. 우와, 이거 뭐야?
야, 튜토리얼 보스가 내 이때까지 했던 라스트 보스보다 개어렵네. 더 어려운데? 이거 빠져나가. 이거 빠져나가야 돼. 이거 빠져나가야 돼. 절대 못 깨. 이거 LN으로 못 깨. 리바이 불러와야 돼, 이거. 아, 이거 리바이 아니면 못 깨. 저거 어떻게 깨라 만든 거야? 참나. 와, 저건 뭐죠? 야, 이 진진격의 모드가 난이도 차이가 이게 이 정도면 거의 체력적으로만 봤을 때 체력 게이지로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10배 이상 차이 난다 봐야 되는데 저 정도 체력 달면 튜토리얼인데 오늘 잠 못 자겠는데? 오늘 잠 못 자고 여러분들 그 내일 1탄 깨고요. 아, 오늘 1탄 깨고요. 오늘 12시 안에 1탄 깨고 내일 2탄 깹시다. 그러게 되는 거 아니야? 負けないからな、 헤레. 어? 俺だって 토마스には 負けねえよ. 어딜 가면 이 자식들아 내 거야! 아니가. 어 잠깐만, 애니가 노린다. 에디션. 소리하네. 좋아서. 캠페인 파일이라고 누가? 일단 기록을 교과서대로. 10명 죽였네요. 어 잠깐만 템이 없어. 상관없어 지금은 없어도 돼.